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엔비입니다. 오늘은 주말장이 아닌 금요일장 대신 전해드릴 텐데요. 1월 18일의 금요일장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코인 360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선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약보합세권에 머물던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다시금 초록불을 켜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코인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내리는 코인은 지금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뿐입니다.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조용히 상승장을 준비 중인 상위 코인들, 10위권 밖에서도 좁은 변동폭 안에 지금 혼조세를 연출 중인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강보합권의 기세가 강하게 보이는 아침입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자세한 수치 함께 살펴보시죠. 비슷한 상황 연출 중인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초록불 다수 켜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제외하고는 10위권 안에 코인들이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한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인데요. 대다수가 1% 안팎의 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 코인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현재 0.69%의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3,67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600달러의 지지선 거뜬히 방어해냈고요. 실거래일 그래프 보시면 주 중반에 대폭 내려앉았던 이 최저점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뒤이어서 시장가치 2위로 다시금 올라선 리플도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등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디얼 이더리움도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오스가 약 3%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트론도 2%대에 비교적 한 발짝 넘어간 강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이오타와 바이낸스 코인이 3%대 강세 거래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미세고 코인이 2%대, OX 코인이 2%대, 그리고 아이콘 코인이 4%대로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거코인은 9%대로 비교적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226억 달러,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3%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소 순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순위는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다수 보이는데요. 1위 바이낸스가 약 4%의 약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비트제트 3위에서 지금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또 5위 디지파이넥스, 6위 코인베네, 7위 바이박스까지 지금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 랭크된 OKEX 같은 경우에는 약 3%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4위에 올라선 ZB.com 거래소 약 10%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강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 넘어가기 전에 10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비트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31%의 정말 강세를 보이면서 네,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업비트,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위였는데 지금 13위로 올라서면서 다시금 30%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빗썸 거래소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빗썸에 입출금 재개 안내 공지가 띄어져 있는데요. 공지된 코인들이 오늘 오후 5시에 다시금 입출금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한번 공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내려가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여기서도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400만 원 선을 소폭 상회한 40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루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 밖에서 살펴보시면요, 에이다가 3%대의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혼재하면서 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비썸의 시장 상황입니다.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이 405만 5천 원에 거래되면서 빗썸에서의 가격과 비슷한데요. 어제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들 상황 한번 짚어보면요. 거래대금상 맨 상당에 위치한 쿼크체인, 지난 15일에 상장된 코인인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어거코인도 눈에 띄는데요. 어거코인은 약 2%대에 거래되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은 알트코인들이 대다수 새롭게 눈에 띄는데요. 에드토큰 12%대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6%대, 파워레저가 11%대,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코인이 7%대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위 코인들은 비교적 조용한 1-2%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저력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이 보이면서 혼조세장을 연출하고 있는 업비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물이 끼얹어지기도 했던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그래도 오늘 어떤 중요 이슈들이 뒤따랐을지 오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BTC에 실린 시황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의 두 정부 기관이 다른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우선 미국 중앙은행인 FED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FED의 파월 장관은 암호화폐가 돈 세탁을 위한 훌륭한 도구라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다봤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절대 0원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분산과 소유의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래프 같이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1거래일 기준으로는 1%, 7거래일 기준으로는 10%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24시간 동안의 가격 변동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자, 이제 기사에 실린 비트코인의 지난 가격 변동을 살펴보시면요, 작년 12월부터 또 지금 현재까지 3,700달러에서 4,500달러의 지지선을 꾸준히 오가면서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요. 기사에선 1월 14일의 저점에 그래프가 묶여 있지만 3,700달러 아래선에 머무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7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3,2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이번 주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 관한 결정회의가 우리 시간으론 오늘 밤 11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개발자 커뮤니티인 깃허브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제53차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연기와 난이도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또 회의에 참여할 개발자들은 로드맵을 업데이트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지원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또 프로그 파우 하드포크 결정과 이스탄불 하드포크도 회의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은 보안상 약간의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기본 코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실린 소식인데요. MIT, 스탠포드 등 미국 내 7개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이 연구팀은 독일 베를린을 거점으로 두고요, 오픈소스 및 분산 시스템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또 비영리재단 분산형 기술연구소인 DTR의 첫 번째 연구기도 한이 유닛 E 코인은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초당 최대 1만 건의 트랜잭션 능력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 연구팀이 개발 중인 가상화폐 유닛 이코인은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요. 또 비자카드의 초당 1,700건과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용카드보다 거래 처리를 빠르게 할수 있는 가상 코인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티가 계획대로 하반기 출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신용카드보다 빠른 거래 처리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언론사들의 소식도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조선비즈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요,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본시장법 위반이라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 및 자금 거래에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했는데요. 현행법상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작년 1월에 몇몇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터주고 투자자들에게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증권사에도 제동을 걸면서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의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규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기야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자신문에 따르면 바로 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빛코의 김지현 대표가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규제로 얼어붙은 암호화폐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들이 다른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빛코의 김지현 대표가 떠나면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 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위원장이 공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의도 금융가 출신이 모여 설립한 거래소죠. 지닉스의 최경준 전 대표도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 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보다는 금융당국 기조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론 국내 거래소의 소식인데요.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 조작 의혹을 받았던 코미디 거래소의 최모 대표에게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매일경제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 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서 코미디에 손해를 가했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미디 임원들도 허위 충당한 이 가상화폐로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보 프로그램으로 가장
매매하고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서 고객들을 기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한편 업비트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소 껄끄러운 국내 소식들이 줄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물거래소 가격 확인하면서 오늘 소식 마무리 짓겠습니다. 12호의 2월 선물거래는요. 지금 소폭 오름 3604선에서 거래 마감됐고요. 이어서 CME 거래소는 2%가량 오른 3620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블록미디어의 새 얼굴인 장채린 캐스터가 시장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도 잊지 말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